가입자 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지역의 신규 가입자 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02%포인트씩 더 낮아집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3.06에서 4.32%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각각 3.06에서 4.06%, 2.65에서 4.16%로 떨어집니다. 최근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해외 금리 연동 파생 상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이 잠시 뒤 발표합니다. 이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주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건물, 이른바 꼬마 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고가의 꼬마 빌딩에도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상한제 여파가 뭐 벌써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요? 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0.02%였습니다. 전주에 비해 0.07%포인트 줄었는데요.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 속에 관망세로 돌아선 매수자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0.04%포인트 오른 0.05%를 기록했습니다. 상한제의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축 단지들의 희소성이 커지고 몸값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상한제 확대를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고요? 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합친 수치인데요. 우리 국민 둘 중 한 명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달까지 가입자가 모두 2,326만여 명으로 전달보다 9만여 명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가입자 수는 전달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고 정부가 상한제 등 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함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조정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늘부터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네, 신한, KB국민,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낮췄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06에서 4.32%, 국민은행은 3.03에서 4.53%, 우리은행은 3.06에서 4.06%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금리도 0.1%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3.13에서 4.39%, 국민은행이 2.9에서 4.4%로 조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무래도 지난달의 코픽스 하락에 따른 거죠. 네, 코픽스는 정기 예금, 적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데요.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잔액 기준은 1.96%로 0.02%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개월 연속, 잔액 기준은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다만 코픽스 하락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꼬마 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내년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신 기자, 꼬마 빌딩의 상속 증여세가 내년부터 오를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 꼬마 빌딩 건물의 시가를 현재처럼 간접적인 평가 수단인 기준 시가가 아닌 감정 평가를 활용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해 산정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 건물에 대해선 일일이 개별 기준 시가를 공시하지만 꼬마 빌딩 같은 일반 건물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는 복잡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보통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이원적인 산출 방식은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데요.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가치가 더 잘 반영돼 이를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불거졌던 과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꼬마 빌딩은 그동안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다른 부동산들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 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만 꼬마 빌딩의 고가라는 가격 기준과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과세당국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전에 추가적인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DLS와 이 증권을 담은 파생결합펀드인 DLF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감독원도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현재 금감원 조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금감원은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DLS와 DLF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자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금감원은 이미 완료된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 안에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가 상품을 제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뒤 12시인가요?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좀 먼저 더 이제 금리와 연계되는 금리 연계형 DLS와 DLF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상품이고 뭐 얼마나 팔렸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DLS는 해외 금리나 환율, 국제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들입니다. 이 기초자산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된 DLF 규모는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이 판매한 금액만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히 원금 100% 손실이 예상되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은 1,250억 원이 팔린 상태입니다. 해당 상품에만 600여 명이 1인당 2억 원꼴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품 가입자들 중에는 기관 투자자나 이른바 큰손들도 있지만 퇴직금이나 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기가 4개월에서 6개월로 짧고 또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퇴직금, 전세금, 뭐 노후자금 넣으신 분들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초자산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지금 짚어주신 국가들 국채금리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예를 들면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7129%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가 다음날 소폭 반등해 마이너스 0.684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해당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에서 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독일 채권금리와 연계된 DLS와 DLF에 투자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이미 100%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제2의 키코 사태, 이게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키코는 환율 변동에 연계되는 또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중소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키코라는 상품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때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상품의 가입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서 은행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만간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인데요. 금감원은 이번 DLS와 DLF의 경우에도 은행들의 조사에 따라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입자들에게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LF를 판매한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네, 우선은 잠시 후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상상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이달 안에 닫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을 세우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 설립이 이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거죠. 네, 광주시는 이달 합작 법인 설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 투자금을 모두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후 광주시는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일 모레 발기인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총회에서는 합작법인의 명칭과 대표이사, 임원이 선정됩니다. 대표이사는 최대 출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광주은행이 파견한 3명의 임원 가운데 1명이 선정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합작법인의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전 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권 기자, 당초 계획했던 합작법인 설립이 사실상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어야 했는데 다소 늦어진 원인은 뭡니까? 투자자별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배당금 문제로 투자자 간 이견까지 나오면서 설립이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중 한 곳인 광주상공회의소는 이견을 부인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발기인 총회가 끝나면 법인 등기를 하고 이달 안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은 올해 말 공장 착공에 들어가 내후년 완공 뒤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하반기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상장사 2,212곳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예상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5.8% 감소한 4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79.2%로 지난해보다 11.9%포인트 낮아졌고 채용 규모도 4.1% 감소한 4만 2,836명에 그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2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LG화학의 소송에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맞소송을 SK이노베이션이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화학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특허 침해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맞대응 성격으로 봐야겠죠? 네, LG화학은 올 상반기 미국 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전 임직원을 채용하면서 LG화학의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건데요. LG화학은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SK이노베이션의 관련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KCGI의 아시아나 인수연 참여,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KCGI 강성부 대표에 따르면 KCGI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 투자 설명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KCGI는 현재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애를 써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달 25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을 통해 보유한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서 인수 의향서를 받아서 인수 협상 대상 후보군을 추리는 예비 입찰을 다음 달까지 마친 뒤 오는 10월쯤 본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KCGI는 사실 한진칼의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에까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강성부 KCGI 대표는 우리나라 항공업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하다면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 참여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 항공사들이 2010년 이후 저금리 효과를 보면서 많은 이익을 냈는데 국내 항공사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델타 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한진 오너가와의 싸움이 어려워지자 KCGI가 아시아나 항공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옛 종로학원, 그러니까 현 서울 PMC 지분을 놓고 이견 차이를 보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김성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정태영 부회장과 그 여동생 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표면화가 된 겁니까? 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정모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한 게 보도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서울 PMC 지분을 증여받고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으며 소수 지분을 가진 본인에게 회계장부 열람조차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동생 정 씨 측은 정 부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도장이 도용됐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정원은 삭제돼 현재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왜 삭제가 된 건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공개를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이 안 돼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여동생 한쪽의 주장이어서 뭐 진위 여부가 궁금한데 정 부회장이나 뭐 현대카드 쪽에서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까? 네, 현대카드 측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회장 역시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언급을 나타낸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올 초 회사 지분 문제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2심을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석연입니다. 현대상선이 적자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북유럽 단독 노선을 접고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의 유럽 지역 노선을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대상선이 북유럽 단독 노선 운영을 줄인다고요? 네, 현대상선이 어제 아시아 북유럽 단독 노선인 AEX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설한 이 유럽 단독 노선 운영을 1년 4개월 만에 접는 건데요. 대신 현대상선은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의 선복, 그러니까 배에서 짐을 싣는 부분이 화물실을 빌려 유럽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상선은 독자 운영했을 때보다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해운동맹 합류는 내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협력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하루라도 빨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에 2,100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1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영업을 위해서는 국제 해운동맹 가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지난해 7월에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유럽에서 디얼라이언스와의 협력을 앞당긴 것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700곳이 넘는 수급 사업자에 약 15억 원의 하도급 대급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 기자, 대림산업이 갑질로 받은 과징금 처분은 얼마나 됩니까?
네, 공정위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일삼은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모두 2,800여 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는 약 760곳으로 대림산업이 이들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가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 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1개 업체엔 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 1,5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245개 수급 사업자에는 대금을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9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이후 늑장 발급했고요. 대금 조정이나 지급 방법 등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할 항목도 1,000건 넘게 누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대림산업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림산업은 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미지급금 전액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불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 계약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자계약 시스템 등 제도 개선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CEO가 삼성이 애플의 넘버원 경쟁자이고 삼성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는 게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과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삼성과의 경쟁에서 힘들어진다는 호소에 대해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이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3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국내 고용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난 6월 기준 한국 지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 수는 5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3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향후 국내 추가 투자를 시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SB12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리리스는 미국의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전문 제약사 알렉시온이 개발해 판매 중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SB12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과 또 안전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0포인트를 회복했는데요. 현재 0.56% 오름세를 보이며 1937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스닥은 오늘 600포인트에 도전을 합니다. 이제 0.6% 오름세로 59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한진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이 소식에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2.2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KCGI가 2대 주주로 있는 한진칼은 2%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상선은 유럽 단독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가 운영하는 공동 노선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3.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을 유출해갔는지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맞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2% 오름세지만 LG화학은 0.16%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